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이런 증시 속에서도 우리에게 밝은 미소를 주는 미국 주식 소식을 잔뜩 들고 오시는 분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땀도 안 흘리고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 적응을 했는지 제가 계속 이제 저 안 나왔을 때도 본부장님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려고 보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조명빨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화사하게 나오고. 화사하게. 아, 그거는 저희 피부가 좋아진 게 기술의 힘으로. 아, 우리 피디님들이 네. 배려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화사해졌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고 원래 뭘 바르려고 그랬어요 조금. 저도요. 네, 네. 그냥 필요 없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별명도 하나 생기셨었어요 원래. 별명이요? 네. 뭔지 아세요? 이미 있는데. 아, 그거 말고 또 새로 뭡니까? 예. 육수 형님. 아이 진짜 더웠어요. 진짜 더웠어요 저희. 아, 그냥 네. 또 더웠고 뛰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을 보기 전에 조금 전에 발표한 고용 지표를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면서 어떻게 고용 지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요. 신규 일자리가 73만 3천 건 예상했는데 23만 5천 건이 나와서 정말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실업률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5.2% 나왔기 때문에 실업률은 걱정이 없는데 신규 일자리가 너무 엇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그 약간의 이제 뭐 테이퍼링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아주 안 좋게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딱 맞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일단은 낮게 나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 반응하는 게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네 가지 주제인데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중국 당국과 기업들이 찜찜한 화해를 했는데 왜 찜찜한 화해인지 좀 이따 같이 보시고요. 네. 하루 4개의 IB가 목표 주가를 올린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우와. 기업이죠. 이게 실적 시즌이나 네. 그럴 때 나오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시기거든요. 근데 네. 하루에 4개의 IB가 같이 올리는 그런 모습을 예.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역대급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요건데 사실 이제 역대급 기록이 어떤 건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진 갤럭틱의 비행 중단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일들을 많이 예견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버진 갤럭틱의 비행 중단이요? 아,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저 회사가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제프리의 그 보고서를 보시면서 네. 여전히 부자분들의 어떤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실 그분들한테 그렇게 큰 돈 아니죠. 45만 달러니까. 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쎄요 그 짧은 여행을 한 번은 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그 티켓을 구매할지 저는 그거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하여간 뭐 좀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용지표 예상치였는데 원래 75만 건 숫자로 봅니다. 실업률은 5.2%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0.3%인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75만 건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업률은 똑같이 5.2%니까 뭐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이 세 번 3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예상치가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개시가 11월로 보는 게 예상치더라고요. 근데 11월 예상치라고 보게 되면 일단 뭐 8월, 9월, 10월에 대한 고용지표 봐야 되기 때문에 세 번 남았다. 그런데 이미 한 번이 너무나 많이 엇나가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기술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전히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여드렸는데 지동스럽습니다. 하여간 S&P 500 지수가 예, 54번째 사상 최고치를 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7년 62번이 거의 뭐 멀지 않아 보입니다. 네. 8번만 더 찍으면 동률입니다. 동률.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기록을 깨는 거죠. 최고 기록은요. 1995년에 쓰던 77번.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이런 추세면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역대급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나온다고 보니까요. 일단 뭐 물론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의 템포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일 동안에 이틀 쉬고 3일째 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네. 거거든요.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올해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같이 기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세죠 시장이. 그러니까요. 너무 세갖고 네. 솔직히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불려다녀요 유튜브나 방송에. 근데 저한테 꼭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장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미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데.
왜 미국장에 뭐 그 한다고 그러면 투자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장이 왜 안 좋은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한국장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약간의 미국에 치우쳐진 멘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분들, 예, 많은 분들이 너무 미국 좋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안 보거든요. 한국장은 잘 안 보는데 어쨌거나 뭐 한국장이 치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말 가면 좀 좋아질 거니까 좀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 당국의 화해인지 아닌지 약간의 애매모호한 부분인데요. 알리바바가 공동 부위 명목을 해서 2025년까지 15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라고 읽고요. 저 기부라고 받아들이고 왜냐면 사실 기부 아닙니까? 기부죠. 기부죠. 저게 무슨 투자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나온 기사인데 제가 딱 확인해봤더니 네. 그러면 1년간 230억 달러를 벌고 있는 알리바바 기업이 매년 40억 달러를 기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얼마나 비중이 큰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10% 이상을 지금 나라에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상당 부분 어떤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핀뚜어뚜어라고 하는 핀뚜어뚜어가 맞습니까? 발음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농민을 위한 투자로 15억 달러 기부한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텐센트는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를 커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이런 돈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익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기업이 이익이 감소하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죠? 주주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익이 감소하고 나면은 그게 뭐 기부했든 아니면 실적이 나빠졌든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 훼손을 고스란히 주주가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게 화해인가? 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화해인이 아니냐 하실 건데 일단은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빠지죠. 이익을 저런 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끝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뭐랄까요 국가의 말은 기부지만 이게 반강제적인 건데 그런데 간혹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세요. 저게 이제 정책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거 아니겠냐. 아.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도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규제의 끝을 그렇죠. 본다? 네. 규제의 끝을 보는데 매년 내지 않습니까? 돈을. 규제의 시작 이제 그렇네요. 시작된 거 아닐까. 네. 이게 매년 뭐 2025년까지 알리바바만 해도 4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약 5조 원 정도를 내는데 네. 5조 원을 매년 내는데 무슨 끝입니까? 나가는데. 그리고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일단은 그 한번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어갖고 어쨌거나 지금의 모습은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공동부유 참 그 거창한데요. 어떤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실적 훼손을 가져오는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이제 요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 여러 가지 얘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최근에 디디 글로벌이 또 기사가 나왔는데 네. 디디 글로벌도 많은 이제 뭐 우려가 좀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근데 디디 글로벌 가지고 이게 또 중국이 통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막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국 기사가 되게 많은데 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기사는 이 화해 부분인데 화해가 아니고 약간 뜯기는 그런 기분으로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또 하나 놀라운 모습인데 넷플릭스가 말이죠.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보시는 제가 일봉의 모습입니다. 번호를 매겨놨는데 15일 동안, 14일 동안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 9일째 약간 음봉이 나와서 약간 좀 뭐랄까 체면을 차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쉬었던 주가를 다 한 달 만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사한 최고치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힘을 낼 줄 아무도 몰랐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근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이 살 게 별로 안 보여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 아마존 같은 걸 눈에 보이다 보니까 사는 건데 사실 아마존보다는 넷플릭스가 주가 좀 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S&P 500 중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가 뭐냐면 넷플릭스가 16일째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넷플릭스는 어제 설명 들었었거든요. 안 나왔을 때. 넷플릭스가 2014년, 16년, 19년, 20년 동안에 20년에 매번 요금을 올렸어요. 네. 올리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이제 그런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한 아이디로 이렇게 수여하는 거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네. 방지 이제 금지한다겠죠. 아마 조만간 금지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또 좀비 네. 계정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것도 알죠. 없앤다고 했어요. 네. 사실 약간의 넷플릭스가 여러 가지 시행을 많이 했어요. 돈 안 되는 시행이었죠. 네. 근데 어쨌건 하면서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게임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모습보다는 어쨌거나 스트리밍 업계에서 뭔가 조금 독보적인 1등이 되는 게 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디즈니 플러스 쫓기는 그런 모습이니까 주가가 어쨌거나 올라왔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가 실적 신도 아닌데 하루에 4개의 IB가 목표 주가 인상했습니다. 이건 정말 드문 케이스거든요. 왜 그랬을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제프리가 550에서 525로 예. 다 이견입니다. 오펜하이머가 480에서 500으로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리 어드바이저가 460에서 470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조금 올렸죠. 로버트 베어드가 470에서 50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체 모두 다 매수 의견을 보여줬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거 할 때 뭔 근거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네. 매출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매출 증가하고요. 네. 매출 증가에 대한 원인이 이게 회원제 창고 아닙니까? 네. 창고형 회원제 매장인가? 어떻게 읽죠? 뭐 같은 거죠. 네, 그런, 네, 네. 그런 건데 일단은 그 회원들이 거의 95%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이탈이 안 합니다. 예. 그런 회원들이 와갖고 계속 꾸준하게 물건을 구매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쪽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가 터지면 터지는 대로 네. 또 약간 풀리면 풀리는 대로 많이 가는 저도 제가 코스트코 안 간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주차는 네. 그 두 번째 검사 네. 카드 검사 세 번째 큰 카트에 치는 거 아. 3대 어떤 저의 불만 안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가는 뿐이지 사람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네.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 그런 분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7배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야 진짜 대단한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코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한국 내에서 회원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주식까지도 가져가는 게 어떨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자 하신 분들이 오히려 코스코를 안 보는 게 더 희한한 거니까 한두 씩 가져가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과거 10년간의 상품별 수익률을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참고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15,158% 10년 동안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7,242%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1,666%. 그다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S&P 500 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테슬라, 엔비디아가 15,000%, 7,000%가 올라왔던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야, 10년 동안? 무섭네요. 무서워. 아니 700도 아니고 7,200입니다. 근데 지금 또 가지 않습니까? 또 가잖아요. 또 가는 그런 네. 모습 보입니다. 오늘 또 어제 오늘 아침이었죠? 또 투자량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예.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우리가 팡팡 많이 얘기하는데 팡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이 올라간 것은 테슬라 또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비하면 사실 뭐 우리가 아는 팡 종목들은 상당히 좀 그렇네. 겸손한 종목이다라고 그렇네요.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많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아마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도 10년 동안 1,529%의 상승이 있다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S&P 500은 356%였고요. 채권이 35%, 금은 마이너스 5%였습니다.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만 한국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지수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왔어요? 전혀 감이 없어요. 전혀? 네. 아니 우리 교수님이 한국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 많이 보긴 하지만 이렇게 종합지과지수를 시점으로 딱 끊어진 적은 못 봤는데 65% 정도 올랐습니다. 65%.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이렇게 그 딱 뜯어보지 않으면 네. 그냥 별로 생각이 안 들지만 숫자 시켜서 보여주면 상당히 많이 좀 실망스러운 분이 있어요. 시사점이 네. 굉장히 네. 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었을 때 네. 2014년, 15년, 16년입니까? 그때였죠. 네, 네, 네. 그때 이제 플랫이었죠. 주가가 플랫이었는데 그때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이 75%가 올라갑니다. 와. 네. 그래서 그 약간 국가별 비중 축소, 뭐죠?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꾸준하죠. 너무 잘 가는 모습 네. 보이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 미국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환율이 또 좋았습니다. 아, 맞아. 환율까지 좋아. 이중에서 지금 벌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만약에요. 네. 한국 주식이 안 좋은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미국 주식은 계속 이런 행진이 계속된다면 우리 3프로 방송 오전하고 낮에 쉬고 우리 심야를 계속 그렇게 본부장님하고 네. 계속. 그렇죠. 좋은데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미국을 얘기하면
그 약간의 지금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한국을 왜 꼭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아, 제가 그 맞습니다. 사랑의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돈 버는데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갈 때 이건 미국 기업이야? 이건 한국 기업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맥도날드 가는데 아 이거 내가 왜 먹어야 돼? 이런 거 나이키 신발 신으면서 이거, 아, 이거 외국 신발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국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 측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그 9월 6일 날 놉니다. 미국이 노동절로. 아 그렇죠. 예. 놉니다. 저희는 하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투자 안 하시니까 그때는 좀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예. 들어올 때 보니까 연불리의 강의. 박평창 부장님의 강의. 꼽살이라고 그러나요? 저희가 깨웠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강의를 보시면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 강의도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왜 우리 강의는 왜 메인이 안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말도 안 되지.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심야 방송 시작해야겠는데요. 예, 유튜브 상세보기 있으니까 참고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그 백신에 대한 효능을 갖고 온 표가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백신을 맞고 3개월 이후의 효능을 보는 건데요. 1등이 모더나였습니다. 76, 86까지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최고 86%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67%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66%.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이자 바이온테크가 60%밖에 안 나옵니다. 의외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노백도 59%로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화이자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분이 보였는데 실제 화이자에 대한 효능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거 통계니까 이건 지금까지 맞은 분들의 어떤 그 통계를 가져온 거니까 일단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죠. 근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높은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더나를 맞고 싶습니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3일날 맞는데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봐야겠죠. 어쨌거나 하루 전날 정도 알려줘요. 알려주면 안 알려줍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13일날 모던을 맞게 되면 예, 그날은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뭘 쏘겠습니다. 뭐라고? 예, 76% 86% 효능이 나왔다는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아까 디디 글로벌 말씀드려도 많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디디 글로벌이 비상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도를 어제 했어요. 어제. 어제 주가 올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 아예 그냥 상장을 취소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때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온 기사가 뭐냐면 블룸버그는 디디 글로벌이 국가 통장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또 주가 급락합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네. 그랬다가 다시 오늘 조금 전에 네. 마켓워치가 베이징시가 디디 글로벌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지자체가 인수한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마켓워치는 얼마나 비중을 가져갈지, 얼마에 인수할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설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한 이틀 동안에 한번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진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디디 글로벌? 아니 이게 그냥 원래 좋은 기업인데 네. 이걸 뭐 통제했다가 말았다가 또 뭐. 한 씨가 또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말았다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언제까지 디디 글로벌에 대한 이 주가 흐름이 안정화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지금까지도 약간의 업앤다운 심한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워치의 이 기사 베이징 씨가 인수한다는 것은 제가 혹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디디 글로벌은 7억 6천만 명이 쓰고 있는 그 플랫폼 갖고 있는 그 앱인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공유경제를 보여주는 이런 7억 6천만 명이 보유한 기업도 당국이 칼을 댄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약간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건데요. 7월 달에 버진게럴트의 비행 승인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맞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취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유는 승인 당도 이탈했다는 거예요. 잠깐 항도 이탈이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때까지 비행 금지라고요. 그다음에 이 비행기를 압류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스페이스십 2인데 이거 압류하고 본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승인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승인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모르고. 언제 조사 끝날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월 초에 비행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난번에 나왔던 뭐 그 제플에 대한 의견들이 그 사실 뭐 부자들은 뭐 표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떠야 사는 거죠, 비행기가. 네.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최악의 국면을 보는 아이비들은 올해는 비행기 뜨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승리 그 항로를 이탈했던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원인이 없는데 살짝 나왔던 내용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아니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그러니까 연이었나요? 아니 제가 설이라고 봤어요. 설, 아, 예, 예. 설이구나. 네, 설에 의하면 아, 뭐, 저 순간 놀랐어요. 아니 뭐 돌풍이나 아, 그 말이 안 되니까 아, 그러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예. 또 뭐 비행기가 바람으로서 뭐 아, 그런 거 아니야. 하니까 네. 그런 설이 나왔다는 거 네. 네. 보시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기사는 나중에 가져올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얘기는 네, 들었습니다. PF0732-1332 전화번호가 아니고 이 약의 이름인데 굉장히 어렵죠. 이 PF0732-1332의 효능 확인을 위해서 이상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1140명을 상대로 해서 5일간 12시간마다 투약하는 건데 진짜 이게 정말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화이자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생산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벌써 만들고 있대요. 근데 이 그 CEO가 그 인터뷰한 게 나오 예.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CEO는 완벽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약의 완벽성, 그다음 효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상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하는 거라고 보여주고요. 어쨌든 이 약을 먹으면 경증, 중증까지 빠르게 치료된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먹어서 이게 될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제 시판이 되고 되면 이거 게임 체인지 아닙니까? 체인지. 최초로 맞는 거 승인. 네. 네, 아직까지 치료제 승인이 없었거든요. 된다 그러면 백신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걸리면 약을 먹고. 아. 그러니까 한 손엔 백신, 한 손엔 약. 야, 그렇네요. 그럼 이제 뭐. 끝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막 고공행진 계속하고 있는 모더나나 이런 데들 영향을 받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워킹하면요? 아 근데 이제 네. 그 한 가지 약간의 이거에 대한 그 약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 치료제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에 하나, 네. 만에 하나 집단 면역이 나가고 쫙 그냥 돼버리면 아 그렇네. 예, 괜히 만드는 거죠. 그렇네요. 예, 사실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괜히 만들어서 없앤 백신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아요. 예전에 그 뭐였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뭐였습니까? 아, 그 사스인가? 사스. 예, 사스도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예, 맞아요. 그것도 왜냐면 없었고요. 상업성으로 이익이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 실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이 CEO가 빨리 만드는 것도 일단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자. 왜냐면 못 팔 수 있으니까. 물론 농담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이런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너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것도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제프리 증권이 올해 이미 71%가 주가 올라갔으나 네. 올라갔으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그래픽 칩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서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떠한 목표 주가보다 닭게는 최대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26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앞으로도 한 2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지만 7000%가 올라간 기업인데도 여전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주식 분할하는 바람에 주가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1년 동안 다시 한번 두 배로 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상승 굉장히 무서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혹시 보유하신 분 축하드리고 제가 보기에 올해는요 그냥 편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암에 대한 인수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 이건 뭐 좀 차치하고 어쨌든 목표 주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가져가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시작 상황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출발 상황 출발 안 했고요. 선물 상황을 볼 건데요. 아까 완벽한 플러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23만 5천 건은 너무 심한 거죠. 이거 원래 골드만삭스 말처럼 네. 적절한 그 숫자가 뭐였냐면 한 50만 건 나와주면 50만. 좀 안 좋았지만 그냥 그럭저럭 네. 그다음에 테이퍼는 좀 연기할 만한 그런 거였는데 그거에 또 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는 S&P 500 선물이 0.02%
플러스고요. 다우가 0.03% 마이너스. 그다음에 나스닥 약보합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출발해 봐야겠지만 약간 시장이 빠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CNBC의 짧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마켓 넘길 때 여러분들은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누르시는 거죠. 네, 좋아요 누르시면 저한테 힘이 큰 힘이 된다는 거. 근데 저도 네. 가끔 이제 바로 어떨 땐 켜주시는데 네. 어떨 땐 약간 이제 뭐 타이핑 치시는 속도를 몰라가지고 이때 멘트를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아주 손쉽게 네. 좋아요만 누르시면 네. 됩니다. 제가 좀 느리죠. 손이 느려갖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그 뭘 깔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깔다 보니까 아, 좀 느려졌군요. 되게 많이 느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그 시각적 도움을 드리고 산 거니까 약간 느리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때 한 번씩 약간 물 드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눌러주시면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디글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해서 지금 베이징시가 나오는 것처럼 베이징시가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베이징시가 뭐 밑끝부터 갑자기 이걸 한다고 그래갖고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일부 스테이크라는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베이징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인수할지 얼마 인수할지 그냥 앞으로 표기가 안 되고 있고요. 주가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넷플릭스는 다른 기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올라갈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뭐냐. 세상에 15일 동안 14일 올라갔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갈까 이런 네. 거거든요. 오늘도 올라가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좋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의 그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아, 이건 보시면 되겠네요. 도큐사인이라는 기업인데 혹시 교수님 아십니까? 도큐사인 그 네. 전자 서명 업체예요. 이제 요즘에 그 뭐 김부장 갖고 와 그러면 결제 가서 막 하고 막 던지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여기 다 이렇게 전자 서명 끝났는데 던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아 서류 옛날에 던지면서 아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안 됐다는 그런 소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제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전자 서명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큐사인을 한번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장하지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자 서명이 팬데믹 터지고 나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EPS가 0.04 마이너스입니다. 조금 있으면 흑자전이 가능한 딱 문턱이 와 있어요. 딱 거기까지 와 있네요. 네, 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기업이 기업고액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기업고액 100만을 넘고 있거든요. 오. 100만 기업고액에다 곱하기 보통 1년 동안에 내는 회비가 얼마냐면 1억에서 3억입니다. 와. 전자 서명 업체에 두는 돈이. 야. 그럼 우리 교수님은 100만 명 곱하기 1억을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른 거 기사 찾아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니 교수님. 그 계산해야 됩니까? 네. 아니 저도 이게 1억. 숫자가 너무 커서. 아 잠깐만요. 네. 하여간 그렇게 보시면 될 네. 거고요. 그리고 또 브로드컴 시장에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5G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하면서 약간 주가가 좋을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한 수요 5G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여준다. 사실 이제 이 5G 관련 가장 수혜주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프로님이 이 브로드컴을 보유하셨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요? 네, 뭐, 그 얘기는 네, 조금 있다가 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요거까지 보고 일단 출발상을 네.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이 계산했습니다. 네. 100조입니다. 100조 맞죠? 와. 100조 원을 매출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떡 떨어지잖아요. 네. 회비 곱하기 몇 명 하면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도큐사인이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보통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더 많이 올라갈 때가 뭐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딱 돌았을 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혹시 테슬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9월 3일이고요. S&P 500 0.18% 마이너스입니다. 다우가 0.27% 마이너스고요. 나스닥도 역시 0.08% 마이너스로 조금 마이너스지만 어쨌거나 3대 지수가 다 약하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아, 사실 이렇게까지 못 나온 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고용 지표의 부진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저 기사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뭐 물론
이런 거 안 되죠. 마리아나 관련주, 대마초 관련주, 이건 꿈도 못 꾸지 않습니까? 꿈도 못 꾸죠. 못 꾸는데 사실 점점 이게 의료용 마리아나가 상당히 많이 각광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라 캐네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 아이비가 투자금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지역마다 주마다 조금씩 이제 허용하는 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마리아나 관련주 또 한 종목 사시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ETF가 좋습니다. ETF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MJ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ETF는 YOLO, YOLO. ETF 이름 YOLO입니다. YOLO.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기업 자체가. 비트코인을요 50억 달러 이상 더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야.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네. 그냥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답니다. 야. 그래서 아마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 모르시는 그 기업은 알죠.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 이 기업이 뭐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비트코인 갖고 사갖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좀 세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까지 버티기가 될지 한번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옆에 나온 것처럼 S&P 500이 지금 잡스 리포트가 약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 뻔한 기사죠.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맵을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자, 맵이 예,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뭐 대부분 다 그냥 약보합 정도? 그렇네요. 예, 그 정도 보입니다. 그냥 뭐 하나 뭐 하나 볼 거 없이 그냥 다 약보합 정도.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보여줍니다. 빠르게 한번 볼 건데요. 아마존 조금 빠집니다. 0.35%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도 약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고. 애플은 또 오늘도 강보합 정도 나와줍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컴이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오늘 그나마 아주 밝은 연두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 다 조금씩 우중충한 낙엽 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큰 폭이 하락은 아니고요. 조금 빠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뭐 새로운 회사들 더큐사인부터 해서 많은 정보들 주셔가지고 뭐 실시간 채팅창은 그런 것들로 아주 뜨거우시네요. 자, 우리 또 3프로TV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 들고 나온 회사들을 또 알려드린다는 게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신선한 회사들 많이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만약에 미국 장시가 이렇게 휴장일 때는 미국 장을 매일 들여다보는 분들은 그때는 어떤 걸 하고 보내면 좋을까요? 주식을 보면 안 되겠죠? 오히려요? 아예 잊어야죠. 잊어야 돼요? 아예 잊어야죠. 거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식은 보면 볼수록 네. 손이 나도 모르게 슥 마우스를 가서 움직이는 내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잦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니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냥 아예 휴장 때는 보지 않는 거죠.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최근에 DB인가요? 예. 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었어요. 저는 뭐 아주 군대는 끔찍합니다. 생각하면 군대가 안 보는데 하여간 그런 걸 본다든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식은 너무 이렇게 자주 보시는 거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저희도 그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슈카님하고 저하고의 특성이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은 스타일. 아, 돈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고. 아유, 왜 또 이상한 생각 하시려고. 저 돈이 없는 사람도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쯤 하고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